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팀장님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면 해프닝일까요? 그건 그 누구도 모르죠 아직. 그러면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 가볍게 지금으로서는 가볍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충분히 다 만회하지 못했던 걸까요?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도 쉽지 않고. 그렇죠. 예.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하게 해소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왜 나왔을까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그저께 트럼프도 자기도 친서 받았다고 했는데 북한은 보낸 적 없다고. 보낸 적 없다고. 이거 도대체 누가 받는 얘기야? 그러니까. 예. 뭐 그런 식의 이게 북한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건강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몰라요. 근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쪽에서도 언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네, 그렇죠.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와 관련돼서는 매번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발표하는 거 빼놓고는.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북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.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수익단이라든지 영향들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확산될 여지는 충분히 않고요.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뭐 연평도에 포격할 정도로 막 국지전까지 나왔을 때도 하루 정도 잠깐 문제 있다가 네. 바로 회복됐고 네. 김정일 위원장이 예전에 2011년 12월 17일인가 맞아요. 그때 사망했을 네. 때 주말이었죠. 네. 그다음에 19일 날 아침에 한 3% 정도 빠졌다가? 한때 4% 정도 네. 빠졌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갔잖아요. 다시 1900까지 갔어요. 예.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북한 이슈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북한 이슈가 발생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나라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이지만 엔화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일본이 제일 무서운데면서요. 그렇죠. 엔화 같은 경우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엔화가 강세, 달러 강세, 주식시장 해외 선물 좀 빠지고 있고. 상품 선물 시장 지금 밀리고 있고 별로 안 좋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거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미국 네.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날 네. 종가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가 넘어섰어요. 네네. 지난번에 2월 19일 날 코로나 이슈로 급락하기 직전에 그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. 근데 거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. 네. 주가 그대로라도.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악재성 재료 하나하나에는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미증시에서는 결국은 또 국제유가예요. 네, 네. 이제 어차피 5월물은 이제 신경을 안 쓰겠지만 6월물의 흐름. 어제도 보면 장중에 20% 가까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. 네. 급락했다가 잠깐 마이너스 주폭을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시간외로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전략비축유 늘리는 거, 7,500만 배럴 매입하겠다라고 네. 한 거, 그 다음에 사우디로부터의 원유 수입 안 받겠다고 네. 한 거,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, 미증시가 갑자기 하락한 그 시점이 뭐였냐면, 사실은 북한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가 트위터 날린 거, 뭐냐면, 저기 이민 네, 안 받겠다고 네, 예, 한 거. 그쵸. 예. 그거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쫙 밀렸었어요.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보면 2017년도나 18년도, 19년도 때도 이렇게 이민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키울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었거든요. 뭐 119장벽 뭐 이런 것도 그렇고. 예.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과 싸움하기 때문에 그래요.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기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 뭉쳐도 지금 어떻게 될까 말까인데 트럼프는 계속 민주당 쪽 막 뭐라고 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그 빈자 키트 그거 가지고 또 난리치고 예, 메릴랜드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게요. 예. 이게 아무튼 뭐 좀 그렇습니다.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. 물론 이제 하락을 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의 흐름 특징처럼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. 부각실성. 예, 그쪽에 미국 쪽에서 일이 많았어요. 사실 뉴스로 보면요. 오히려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오늘 미국 쪽에서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